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릭텔러입니다. 오늘 소개할 미니피규어는 WM사에서 나온 6068 제품입니다. 어벤져스 멤버들도 있지만은 뭐 페기 카터, 하워드 스타크 그 외적인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슈리의 그 무기 있잖아요. 그 흑표범 무기? 그 무기까지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고, 보자. 또 다음이 블랙팬서 있잖아요. 블랙팬서의 그 헤드 부분이 다르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원래 기존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에다 꽂는 조형이었는데, 저는 헬멧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듯한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왔네요. 뭐, 색다른 조형으로도 있었고, 아이언맨의 그 특유의 그 핑거스냅하는 그, 뭐냐, 이거죠? 예, 인피니티 거틀리 그 아이언맨 버전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했을 때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조립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다 조립해봤습니다. 오, 만들면서, 와, WM은 진짜, 와, 커스텀 제품 정말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1, 2부작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블랙팬서입니다. 발판 떼고 보여드릴게요. 이 옆면에 그 블랙팬서의 특유의 그 옆에 팔찌 그 모양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발톱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톤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검정색 아래에 이렇게 은빛나게 바뀌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무늬는 정말 깔끔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도 이게 옆면과 뒷부분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앞면에 뭔가 프린팅 미스 없이 뭐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뒷면에도 이렇게 토르소가 토르소? 네. 미피의 그 특유의 무늬가 있는데, 정말 깔끔하게 된것 같아요. 머리는 이런 식으로 약간 두 가지 헤드를 안 끼는 모습으로도 조형할 수 있는데, 이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꾸미기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슈리인데요. 슈리는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가만 뺄게요. 앞에 있는 무늬도 그렇고, 옷 무늬도 그렇고, 옆에 보시나요? 바지 무늬가 이렇게 뒷면까지 아주 상세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이면 이렇게 뒤에 그 머리 타투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머리가 좀 약간 헐렁하긴 했는데, 이 헐렁한 부분 세게 꽂으시면 잘 꽂힙니다. 그리고 이 표범 무늬의 무기들 있잖아요. 잘안 보이네요. 보이네요. 이 표범 무늬의 무기들이 정말 디테일해요. 눈 또한 이렇게 미스 없이 제대로 잘 도색이 되어 있고, 정말 멋있습니다. 이 슈리 특유의 그, 뭐, 타투라고 하죠? 이 헤나 타투 또한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커스텀 미피를 구입할 필요 없이 이 제품만 구입해도 정말 멋있는 미니피규어가 될것 같습니다. 이 팔에 있는 그옷 장식도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세 번째는 아이언맨입니다. 보시나요? 아이언맨의 그 핑거스냅이 느껴지죠? 이팔 왼쪽, 왼쪽 맞죠?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부분에는 이렇게 그 인피니티 스톤들의 그 힘, 그 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왼쪽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데미지 입은 데미지 버전? 예, 데미지 버전의 아이언맨 같은 느낌인데요. 옆면과 이 뒷면 또한 정말 디테일이 정말 잘 살려 있습니다. 이 보이시면 이 파란색 부분 또한 인피니티 스톤의 에너지 주역이겠죠? 이 자세히 보시면 이손 부분은 이 점점점으로 이제 인피니티 스톤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5개가 있죠? 얼굴에 약간 데미지 버전인데, 보이시나요? 정말 깔끔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만화를 보는 그런 느낌인데, 딸깍딸깍하는 이 느낌도 좋고, 정말 잘 만들어낸 것 같네요. 얼굴은 이런 형식으로 약간 좀 피를 흘리고 있는 뭐 토니 스타크가 보입니다. 멋있어요, 되게. 네,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와, 캡틴 아메리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옷 부분도 정말 잘 됐고, 이 옆면, 뒷면 이렇게 신발까지 정말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특유의 그 갈색 장갑, 그리고 아이언맨의 그 심볼이죠. 네, 이 방패 또한 정말 잘 되어 있고, 이번에 뮬리르를 드는데, 뮬리르는 뭐 그냥 토르의 망치를 그대로 쓴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이 헬멧 부분인데 헬멧 정말 깔끔해요. 보이시나요? 눈 부분도 정말 잘 맞습니다. 네. 어느 하나 나무랄 거 없는 느낌이고 헬멧을 벗기면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의 표정이 약간 늙어 보이긴 한데 이것 또한 저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만들면서 느낀 게 아, 정말 역시 WM이 커스텀 제품을 정말 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에는 페이카터, 하워드 스타크, 그리고 호크아이, 그 가모라를 리뷰할 텐데 이것 또한 정말 멋있으니 여러분들 이 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켈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